30번 연소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트 액면 연소는 액면에서 증발한 연소가스의 주위를 흐르는 공기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것으로 연소 속도는 주위 공기의 흐름 속도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랬어요. 포트시 연소는 연소 속도가 흐름 속도에 비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볼게요. 2번 심지 연소. 심지 연소는 공기 공급의 유속이 낮을수록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하염이 높이는 높아진다. 이것도 맞죠. 다음 3번 증발 연소. 증발 연소는 보통 이제 여기 가정용 석유, 보일러 등 연료가 경출륨의 소용인 것에 사용한다. 증발은요, 석유 같은 거, 액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증발 연소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4번 볼게요. 분무 연소는 연소 장치를 작게 할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고부하의 연소는 불가능하다. 분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고압으로 한마디로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물 뿌려주는 분무기 있죠. 그걸로 우리가 압력을 갑자기 이제 어떻게 압력을 조정을 해서 이 액체 연료, 그러니까 연료를 엄청 작게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표 면적이 작아지면, 입경이 작아지면 비표 면적이 커지니까 연소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무 연소예요. 근데 이렇게 분무를 하려면 분무압을 높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동력을 사용한다는 거고 이 분무할 수 있는 분무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압력이 커질수록 연소는 잘 되지만 역시 좋은 거 비싸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거를 소형에 쓰면은 엄청 한마디로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은 작게 할수 없거든요. 장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대용량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분무연소는 연소 장치가 작다? 아니겠죠. 분무 장치가 필요해요. 압력을 줄수 있는. 그래서 장치가 커지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31번 볼게요. 착화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착화점이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는지. 대부분은 언제? 높아질 때 착화점 낮아져요. 반대로 간다 그랬는데 같이 가는 거 있었죠? 자, 봅시다. 자, 우리 반응이 잘 될수록, 그러니까 활성도 크고, 반응, 이제 뭐,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크고 하면은 착화점은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응 잘하려면 비표 면적 커야겠죠? 반응 잘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은 높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발열량은 클수록. 그 다음에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부 다 클수록 착화점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애들. 열 전도율은 높을수록. 그죠?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그 다음에 탄화도도, 석탄의 탄화도도 낮을수록.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같이 가요. 낮을수록 낮아져요. 자, 그 다음 분자 구조 복잡하다는 얘기는 분자량도 커진다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클수록 착화점이 낮아집니다. 자, 요거에 비춰서 보면은 요거 두 개만 같이 가고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일단 활성도 작을수록 반대로 가니까 높을수록 낮아지고요. 탄화도는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 높아진다 하니까 요거는 맞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고,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 산소 농도 높아질수록 반대로 가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1번 한번 봅시다. 휘발 성분이 적고 고정탄소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자, 우리 여기 지금 탄화도 나오는데, 탄화도가 낮을수록 착화점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탄화도가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연료비가 크면 탄화도 크다고 보면 되는데, 연료비가 휘발성분의 고정탄소량이죠. 그죠? 그러면 휘발성분이 적고 고정탄소가 크다는 얘기는 연료비가 크다는 얘기고, 연료비가 크면 탄화도가 커지죠. 그럼 탄화도 커지면 어떻게 돼요? 착화점은
같이 가니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휘발유 성분이 적고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요 말을 바꾸면 탄화도가 클수록 착화점도 높아진다. 같이 가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32번 문제 봅시다. 자,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큰거 찾으래요. 자, 단위가 킬로줄 퍼 큐빅미터 혹은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면은 여러분 보통은 탄소수 많을수록 수소수 많을수록 발열량이 높아져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나왔네요. 영어로 나온 것들 바꿔봐야 되죠. 카본이 탄소예요. 그다음 모노사이드 그러면 다이사이드 그러면 이산화탄소고 모노 그러면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옥사이드 산소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 CO예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 힘들죠? 에휴,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아, 나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메탄은요 뭐라 그랬어요? 메타면 탄소 한 개고 에인 붙으면은 CnHn 그러니까 메탄. 메탄은 여러분 아시죠? 에탄은 C2H6. 그다음에 요거 N이 붙으면 노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펜테인이니까 탄소가 다섯 개짜리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노말이에요. 거기에 가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이소.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네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요 N은 안 보셔도 되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헵탄이네요. 그러면은 아, 펜탄이죠. 펜테인이면은 탄소 다섯 개짜리. 그리고 에인이니까 CN에 HEN 구조니까 C5H12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열량 제일 큰 거. 탄소 개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4번 되겠네요.